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, 알림님. 오늘 무슨 날인가요? 케이디. 아, 우리 이제 당진 1년 우리 첫 돌을 맞이했습니다. 아. 그래서 축하로 우리가 왔어요. 왜 당진 캠프만 하는 건가요? 아니요, 우리 오늘 당진이랑 아산 같이 첫 기념일. 아, 3PL 캠프. 분량이 제대로 안 나온 것 같아요. 저는 오늘 28개. 오늘은 46건입니다. 34개 받았습니다. 첫날이가 그렇긴 한데 오늘 20건 받았는데요. 11건? 11건? 네. 7가구 11건입니다. 오늘 두 통 받았습니다. 한번 보실래요? 안 샀어 늦게 온다. 안 샀어 늦게 온다. 둘째 날도 역시 시작부터 이슈입니다. 이랬던 쿠팡 퀵플렉스 당진 아산 3PL 캠프가 1년이 되었습니다. 처음 시작할 때 이건 안 된다, 못 한다, 망한다 라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안정화를 위해 전국 각지에서 모인 HR 드림팀과 현재 일하고 계신 HR 그룹 팀원분들 덕에 안정화가 되어 아주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축하의 의미로 당진과 아산의 HR 드림팀이 다시 모였습니다. 저희가 작년 이맘때 진짜 3PL이라는 말도 안 되는 이건 정말 절대 성공할 수 없다, 여긴 접어야 된다 이런 말 많이 했었잖아요. 많은 시간 동안 저희 우리 드림팀 아산, 당진, 그리고 평택 저희 우리 드림팀들과 함께, 그리고 지금 아산에 계신 우리 드림팀 우리 펜서님과 같이 잘 이끌어가서 지금 아주 잘 굴러가고 있습니다. 우리 당진 3PL, 아산 3PL, 그리고 지금 평택 3PL까지 잘 굴러가고 있어서 저희가 너무 뿌듯한 마음을 안고 1주년을 축하해주기 위해 저희가 방문했습니다. 아, 다른 캠프에도 다 가 계신 건가요? 네, 지금 아산에 우리 팬서님 예쁜 떡 전달하고 있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아, 얘도 너무 길어졌어요. 아, 기대는 양팀장님, 저 눈물 빨리 모아줘. 다팀원들다 어디 가셨어? 이거 지금 다들 지금 뭔 상황이에요? 이거 배송 준비하고 계신데 민폐 아닌가요? 민폐입니다. 우리 팀이 1주년 기념해 주시려고 여기 어벤져스 팀들이 네. 축하해드리러 왔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어떻게 캠프는 잘 돌아가고 있나요? 아, 예, 저희는 뭐 보시다시피 너무 안정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. 아.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서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. 팀장님 지금 1년 만에 오셨는데 네. 어떠신가요? 너무 감회가 새롭습니다. 1년 전 그날 딱 두 건 떴는데 그때가 너무 생각이 많이 나요 진짜. 아 맞다, 눈물 났다. 두 건 떴었죠? 네 맞아요. 1년 전 그때 두 건인데 지금 이 모습 보니까 너무 안정화되고 너무 감회가 새롭습니다. 저도요 작년에 딱 6월 6일 날 같이 다 오셔가지고 왔는데 처음에는 이게 와 과연 될까? 아 이게 불가능한데? 이렇게 좀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. 경상도다 보니까 어제 올라오는데 내비를 찍으니까 5시간 반이더라고요. 근데 올라오는데 제가 운전을 안 했긴 안 했는지야. 예, 예. 옆에 잤습니다. 예, 잤는데 너무 가슴이 좀 뜨겁고요. 근데 이렇게 다 적응을 다 해주시고 해가지고 너무 고맙습니다. 또 1년 뒤에 또 오겠습니다. 근데 그때까지 다 계셔야 돼요. 굳이 내년까지? 예, 와야지. 아, 진짜로요? 영상으로 계속 남기게 됐고 로컬 분들이 잘 끌어가 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. HR 아산 팀장님을 맡고 있는 강교원입니다. 아산 3PL이 오픈한 지 1주년이 됐습니다. 안정적으로 시작할 수 있게끔 많은 도움을 주셨던 드림팀, 그리고 이제는 가족같은 우리 아산 팀원들, 1년 동안 큰 이슈 없이 서로서로 도와가며 진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팀원들과 함께 파이팅 하겠습니다. 파이팅! 안녕하세요. 아산 1그룹에서 일하고 있는 강민혁이라고 합니다. 저희 모바일 캠프 1주년 된 거 정말 축하하고, 날도 더운데 기사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. 돈도 많이 버시고 건강도 챙기시고 화이팅입니다. HR 화이팅! 1주년 화이팅! 어쩐 일이세요?
어쩐 얘기는요? 아산 아, 예. 1주년 때문에 왔죠. 아 예.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쉽고 재밌게 잘할 수 있었어요. 위에서 이제 관리자분들이 많이 알려주시고 처음부터 처음처럼 체계적으로 알려주셔서 잘할 수 있게 됐습니다. 정말 그때를 처음 시작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잘 정말 쉽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좀 더 앞으로 더 좋아질 거라고 믿고 있고요. 커지고 더 좋아지는 그런 HR이 될 수 있도록 응원하겠습니다. HR 화이팅! 우리 내년에 드림팀 또 한번 뭉치는 그날까지 화이팅 합시다! 자, HR 화이팅! 네! 드림팀 화이팅!